토마토레터 브리핑입니다. 지난해 10월 하마스에 억류된 허쉬 골드버그 폴린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. 억류 11개월여 만인데요. 그는 지난달 31일 시신을 수습한 6인 중 1인입니다. 이날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. 러시아의 신형 핵추진 대륙간 순항미사일의 발사 추정치가 위성사진으로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모스크바 북부 475km 지점으로 추정되는데요. 이 미사일은 푸틴 대통령이 무적이라고 자랑한 브레베스트닉입니다. 경찰이 지난달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을 하는 가운데 피의자 대부분이 10대로 밝혀졌습니다. 경찰은 최근 관련 사건 118건 접수, 피의자 33명을 특정해 7명을 검거했습니다. 이 중 6명이 10대였습니다. 학원비 환불 사유에 학습자의 단순 변심도 포함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. 헌재는 현행법에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한 상황뿐 아니라 단순 변심을 포함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봤습니다. 올해 서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.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8월 서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40.66대 1인데요.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한 건 약 3년 만입니다. 토마토레터 브리핑이었습니다.